네네네. 기의 월에, 기의 일에, 의례시에 태어난 51세 여자. 자, 이거 이 사주는 뭐는 사주로 보여? 좀 난감하죠? 보고 옛날에 뭐 개그 프로 이때 난감하네. 손님 오면 그래야지. 아이고, 난감하네. 이렇게 안 풀리면은 손님 왔을 때 턱을 깨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하다가 답답하다. 맞아요, 손님. 나 답답해서 왔어요. 손님 다 얘기해. 맞춰버렸잖아, 내가. 답답하다. 섬사주 아닐까요? 섬. 어? 섬. 자, 섬사주야. 기회만 놓고 보면 섬사주인데. 그래서 바닷물에 이게 설마 바다 건물이잖아. 바다 건물에 갇혀서 기회가 형행수가 많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주 형행수가 많을까? 형행. 바다 건물에 내 몸이 갇혀 있잖아. 그리고 종원통 바다 위에 기토가 뭐야, 섬이잖아. 조금만 섬이고 이거 기암괴석이잖아요. 거기에 을목이 한데 풀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형상도 되잖아. 망망대해죠. 망망대해잖아. 망망대해. 뭐섬두 개가 있는데 기암 계속 있고 을목은 그냥 풀이야. 잡풀이야. 꽃도 되고 벌써 좀 외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수다 토루가 돼 벌써. 수다 금침대, 수다 먹부가 돼. 이런 형상도 되잖아. 그렇게 답답하네 진짜로.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만 풀어갖고 사주가 풀릴까 싶어. 그러면 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어요. 되는 일 없잖아. 비장관 루터를 사용하지 자, 않을까요? 이 사주도 올려주신 분이 근데 운은 잘탄것 같아요. 이것만 달랑 올려놨어. 직업이 뭔지도 몰라. 사실은 직업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근데,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정말 난감하는데, 이 누가 사주 내체? 대세가 뭐야, 대세가. 물을 그러잖아. 빼야 되니까, 물. 그래서 수체격으로 보라는 얘기야, 수체격으로. 수를 채로 봐야 돼. 그래야지 기토가 살지. 그러면 죽었지. 아, 바닷물이 바다에 올라 갖고 해변에 해수욕하다가 관원면 시체 되어 버렸잖아, 이게. 그렇잖아. 근데 살아 있어. 51세까지 살아 있어. 그러면 기토가 일간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기세론으로 바라니까. 기세론 뭐가? 이 해가 제일 강하니까 수체격으로 봐라. 수를 채로 보라니까. 수를 채로. 이를테면 일간으로 보란 뜻이에요. 수를 내 몸체야, 몸체. 이 체는 몸체라고. 일간을 수를 내 몸으로 봐. 그러면 내가 금생수를 받는 거야. 신금 공부를 했어. 신금 공부. 신금 뭐겠어? 신금은 물상을 봐. 현침살이잖아. 현침살이고 또 신금입니다. 금융도 되고 세무도 되고 회계도 되고 이 공부에서 뭘 써먹었어? 수생목을 써먹고 이게 이 사주 핵이 되는 거예요. 을목에. 해수한테 을목이 뭐예요? 자식. 자식이잖아. 이런 사주는 자식한테 오래 거겠지.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목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식한테 우린 어겠지. 수생목, 수생목, 아니면 이 많은 무리기한 거 어떻게 되겠어? 수다 토리시켜버리고 수다 금침시켜버린대. 그런 형상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가니까 뭐야? 자격증이잖아요. 프리랜서, 라이센스였고.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어요? 네, 나왔어요. 아,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주부인데, 네. 원래는 그 외국에서 국제회계사인가? 무슨 회계사 뭐를 따가지고, 뭐 대기업 따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신금 공부했다니까. 예, 네,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있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기업에서 잘 나갔었네. 그러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계신다고? 전업주부를 하시는데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고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의가 좋죠. 왜냐면 수목 식상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목에서 좋은 수목 게 아니고 식상이니까 진짜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고. 비상, 네, 엄청 비상하고 또 이렇게 여자분인데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해요.
바다가 네 개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일국에 그러니까 일국에 가는 거야. 일국에 가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둘인데 아들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예. 남편도 똑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 예. 아들도 굉장히 공부 잘해요. 둘 다. 아 자식한테 올인 할 걸? 예, 맞아요. 남편한테도 올인하고? 물론 에너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다르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기토를 남편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예? 나는 의뢰를 자식과 남편을 다 같이 봐. 애가 남편도. 왜냐면 자식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는 기회를 남편으로 볼 수도 있어. 예, 해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여기 기토가 있고 근데 여기서 남편 보기는 좀 애매해. 솔직히 어떻게 보기나. 근데 의뢰가 자녀는 많으니까 자식한테 올인하겠지. 수생목을 해야 되냐. 목이 없으면 수생목을 숨통이 답답해잖아. 그런 현상이지. 자, 지금이 51세니까 임묘되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지. 수생목을 했으니까 아주 시원했지. 자, 여름에 이제 화대운을 타면서 여기는 회수한테는 재잖아. 돈 벌어 안 벌어? 벌어요. 벌잖아. 근데 내가 돈 안 벌어도 돈은 늘어나잖아. 맞아요. 저 신기해. 돈을 안 버는데 계속 재산이 늘어나죠. 그래. 갑대운에는 사회 활동할 수도 있는데 저 안 그런데 안 할까? 갑목이 왔는데도 아니? 그냥 막 사회 활동 특별히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잘 벌어요.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버시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뭐 샀다 하면 오르고. 샀다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요. 마이다스 손이네. 뭐 주식도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좀 몸이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예? 몸이 굉장히 마르셨어요. 해오리잖아. 해오리 바닷물이잖아요. 몸이 마른 것은 좀 찾기가 그러네. 근데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살이 쬐야 맞는데 왜냐면 기토가 살인데 전부 물에 젖어 있어. 불어나고 뭐 살이 불어나니까 사실은 비만이야 맞는데 아니 저도 설기를 수생목해서 운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식상 대운을 타니까 물을 다 잡아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진대운이면 또 이제 진은 물이 불어나는 대운이니까 우리가 비만으로 따지자면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좀 말랐네. 근데 이분이 신장이 좀 안 좋으세요. 신장. 네, 그래서 신장. 항상 많은 쪽에 병이 온다니까. 이게 물이 넘치잖아요. 반드시 위쪽에 신장, 방광, 자궁까지 가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은 걸 맞아. 만일에 을 경금에서 작년에 경금한 을경 합이면 작년에 수생복이 안 되니까 작년 반드시 문제가 있었네. 작년에 신장이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신장을 하나 이렇게 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은 아니고 수생복을 안 해버리고 을경 합을 해버렸잖아. 그래보면 그러다 자를 달고 물은 넘치는데. 네, 이분은 다른 고민은 아마 없으실 건데 건강이 아마 좀 걱정이실 거예요. 그거가 조금 궁금해하시는 건강은 안 좋아. 반드시 항상 많은 쪽에 병이 온다. 개의지병, 태과불급 개의지병.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병이 된다. 근데 일단은 많은 쪽에 먼저 온 거예요. 일단은 많은 쪽에. 신장은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은 곳을 좀 한 곳은 하나는 뺏어간다니까. 돈을 주면 건강을 뺏어가. 응? 그렇잖아. 건강을 주면은 돈은 안 줘. 돈과 건강을 다 준 사람 누구가 있어? 어? 돈과 건강을 다 준 사람은 정주영.
현대 회장 옛날에. 그냥 건강했어. 동갑. 삼성과는 좀 건강이 안 좋잖아. 근데 현대가는 건강 좋게 건강과 돈을 만족스럽게 게 조상이 잘했던 것 같아. 그건. 자녀 둘이 똑똑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혹시 자녀 문제는 없습니까? 자세 저 신우인데 자세히 그런 관계는 모르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 집을 거의 장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 말 대세가 수 대세가 수잖아. 여기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 수에 다 수로 수다 금치. 응. 여기가 감목 같은 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을목은 물 속에서도 살아요. 물 속에서도 수경재배라고 연꽃도 되고 옥자마도 되고. 근데 감목은 썩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물이 많으면 썩고 둥 떠버려요. 감목은 통나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병 있던 게 아니라 통나무가 떠다니는 현상이야. 그래 감목 같은 건 자녀한테 반드시 문제가 있겠죠. 을목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안 죽고. 선생님. 을목은 물이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요. 선생님 거기가 갑목이라고 하면 갑기압으로 네. 묶어놓고 그리고 그 갑술씨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갑술씨는 저 상황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거였는데 이제 갑이 여기가 해인데 이런 식이라면 안 좋단 거야. 근데 갑이 올라오면 반드시 술 실어야 오지. 이러면 괜찮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수처를 안 보지. 당연히 기토가 여기 뿌리 수처를 해소를 막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수처를 안 보지. 술토 때문에 수처를 안 보고 술토가 해소를 막는다. 그 술처를 해소 막어도 돈은 많다겠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이 물이 네 개 해가 네 개라도 무술이 술이 와서 막아주는 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술이 와서 술에 술로 막아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토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지지에 뭐가 많은 사람. 인목이 많은 사람, 인목. 인이나 묘도 괜찮아요. 해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묘이든지 술토가 오든지 이런 운에는 괜찮겠지. 술이나 인이나 묘나 이런. 을사대운의 을목이 움직이면서 을신충하고 사해충을 다 때리는 데 그런 을사대운에? 네. 네. 여섯 번째 대운이잖아. 월주 천극지 중 한계는 변하지. 을목이 물론 그러면서 사가서 전 지지를 다 건드려요. 사해충 사해충.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을사대운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거야 아마. 아 변화를 또. 지지를 네 개를 다 건드렸잖아. 그러면 사는 곳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때가 네? 되면 이렇게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하여튼 여섯 번째 경우는 아, 월주를 천극지 좋으니까 누구나 환경이 큰 변화를 아. 겪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전 지지를 다 사회충했잖아. 네. 뭔 사회충했어? 역마지살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 지살이잖아. 사는 역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물상을 그려보라고. 역마지살충이 굉장히 바쁘게 산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보지. 아마 을사대운에 가서는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지. 선생님 29 네. 이민대운에 지금 월지가 격이 묶이잖아요. 그럼 그때 네. 그 임상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월 29대운도 알 수 있어요? 이민대운. 임수가 떴잖아. 그럼 내가 천간으로 나왔잖아요. 아마 임수의 천간으로 나왔을 때는 아니 사회적으로 뭐 활동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쯤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아 이민대운에?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천간 나왔을 때 활동을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 그 몇 년 전에 그 기해년이 왔을 때
그때 혹시 뭐 신장 떼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몇 년 전이랬나? 무술 기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기토들이 발동에 걸렸지. 네. 발동에 걸렸는데 뭐가 발동에 걸려? 세수한테 관이잖아, 관. 근데 기해년에 발동에 걸려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 뭐 신장을 떼어냈다니까. 아, 신장을 떼어놨다고? 네. 언제? 그건 언젠지는 몰라요. 기해년에? 언제 신장을 떼어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그 모르겠어요. 아, 언젠지. 네. 제가 결혼하기 전. 왜냐면 저희 신족이라. 그래서. 그러면 아마 신축 대운이라고 봐야 되겠네. 신축. 아까 몇 년 전에 떼어냈다래서. 몇 년 전이라고 기회전이. 지금 사주 올리신 분은 매우 젊으신가요? 아니, 제 사주는 아니고. 그, 아니 지금 사주 내놓은 분. 한 네. 10년 내외예요. 10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렇게 아프셨던 때가. 이분의 외모는 반듯합니까? 외모도 너무 예뻐요. 그럼 말재주는 어떠세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망망대 섬 두 개, 기암괴석과 꽃이 피어 있다. 그렇게 보시라니까. 외롭네요. 외롭지.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운 씨가 그런데 괜찮았잖아. 운 씨가 잔데 여기에 이제 병화가 있었으면 더 잘 생겼겠지. 태양이 떠 있으면. 이 자식이 화도 아닐까요? 이게 자가 운시면? 어, 그렇지. 자가 화도, 그러니까 자식이 화도로 돼. 자식이 몇 명이에요? 두 명. 둘. 아들 둘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 잘, 잘 됐나요? 한 명은 서울대 가고 한 명도 공부 굉장히 잘해요. 아직 51세면 결혼 나이도 안 됐잖아. 그건 아니고 이제 대학생인데 애들 갖고 아직은 뭐 속을 새길지 안 새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학창시절은 너무 무난해요 애들이. 엄마의 바람대로 잘 가더라고요. 이사주는 그 수체격이라 조우하고도 상관이 없고 태양이 없어도 해오래는 조우를 안 쓰지. 조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 태양이 없어도 뭐 태양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항상 수가 이렇게 왕한 오행은 뭘 항상 설기를 해야 된다니까. 설기하려면 뭐가 필요해? 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올인하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이나 묘는 괜찮은 거예요, 운이. 근데 그 해 중에 감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요? 해중 감목? 해중 감목? 아, 여기서는 해중 감목을 보기가 해중 감목을 물고기로 해서 해중 감목을 돈으로도 볼 수 있어. 해중 감목을 이게 이제 수체격인데 여기는 해중 감목이 물고기인데 이게 돈이야 돈. 돈은 많을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아요. 돈 많죠? 네. 여기 해중 감목이 물고기 바다 생선 돈이 많아. 그럼 같은 년에 그 해중 감목이 수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근데 갑기 합구가 되잖아. 갑진대운에 진의 기문은 그냥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여기서 진의 기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 나도 헷갈리네.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마 정신적인 문제로만 봐야 될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이 사주가 수체격이라서. 그럼 이렇게 그 크게 앞으로 건강 문제 없이 그냥 쭉 가나요? 항상 이 사실은요 이분이 지금 가정 주부라겠는데 집에 있으면 병나는 사주야. 을목을 써야 되니까 항상 식상 활동을 해야 하니까 움직여야 돼. 집에 있어도
같은 동네방네 쏘다니면서 수기를 빼야 된다니까. 아마 그런 거는 하실 거예요. 원한 그 아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분을 원하는 데가 항상 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밖으로 돌든지 있었죠. 해서 수생목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물을 빼지. 물이 넘치잖아 사실은. 혹시 이사주도 기기 가시밭길을 일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건 아니? 이거는요? 어 예 그렇게 봐. 왜냐하면 수처로 봐버렸기 때문에 수처로 봤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만 섬이야. 기토는 조그만 섬이야. 조그만 섬이 두 개 연달아 붙어 있잖아. 그쪽에 네. 뭐가 기암 괴석 있잖아. 그리고 이쪽에는 꽃도 되고 풀도 되고 꽃 화초야 화초 화초가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섬 두 개 한쪽은 기암 괴석. 그 이사진은 이것도 해영이라고 형도 되나요? 이게 에? 이게 반으로 갈라서 해해 형도 이게 형도 아,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네, 이거는 근데... 지지일기격이야. 지지일기격으로 보면 안 돼. 그럼 이거 음팔통으로도 보면 안 돼요? 음팔통 안 되지. 음이고 양인데. 네. 야, 남자 같으면 바닷가 바다 뾰족하지 밑에서 낚시질 하고 영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 여자가 낚시질 안 가잖아. 남자 사주 같으면 아이고 바닷가 뼈쪽파 위에서 낚시 주고 있네. 해 좀 간목을 낚고 있잖아 지금. 이분이 주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립니까? 아니 본인이 좀 성격이 세가지고 본인이 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조금 독단적이긴 할 거예요. 아 고집이 좀 세시나요? 고집이 세기도 한데 그냥 이분이 하는 말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족회의 같은 걸 하면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냥 딱 선택해 주시는 게 거의 맞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정확해요. 성과 뭔가를 판단하는 게 엄청 정확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디 가면 그냥 리더예요, 리더. 리더이? 예. 이거는 토금상관이라고도 읽어줄 수 있어요? 토금상관경기라고도? 그렇지. 토금으로도 보지만은 이제 여기서 수목이 더 강하겠죠. 예? 오늘 토금도 돼요. 토금 식신격도 돼. 머리 잘 돌아가. 여기서도 이제 수체로 보면 수목 상관으로 갔잖아. 예? 어쨌든 머리는 잘 돌아가. 이분의 배우자도 좀 그 경제적으로는 괜찮은가요? 네. 남편도 똑똑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남편을 의뢰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는 좀 이건 좀 난감해. 이건. 아니 근데 기회 같아요. 왜냐면 둘이 좀 맞수가 되거든요. 이게 기회 같으면 혹시 뭐 이게 기회 뭐 어찌됐든 가족들은 이 사람 말에 좀 뭐랄까 잘 따를 거야 아마. 맞아요. 주변에 친인척 가족들 왜 그럴까? 그러려면 전부 금치 음식 거고 토류 시켜버리고 복부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부 위험하잖아 물 속에 내 말을 들어야지 물에 빠져 죽이겠다는 데 어쩔 거야 신금 너 까불면 너 물에 빠져 죽여 수다 금치 너 흙탕물 넣어 너 흥채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이런 일간들은요 꼼짝을 못 온 분들 아니라. 큰 소리를 못 쳐요 이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면 다 토류 금침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육친들은 고분고분해 맞아요 엄청 고분고분해요 자식들도 고분고분해. 엄마한테 모든 내 주변 모든 육친들은 고분고분해 있어도 없는 듯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결과가 좋아요 이분의 말을 따랐을 네. 때가 결과가 거의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고분고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혹시 선생님 그 저기 기회가 남편이라면 밑에 다 갑기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갑기합은 얘기하잖아요. 네. 뭐다고 합서 정관하고 합을 했잖아요. 네. 명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남편은. 혹시 만약에 그러면 기회가 남편이면 두 개잖아요. 기회가. 그럼 두 번 뭐 결혼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남편 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두 번 결혼이라고 보지 말고 언제 했냐가 중요한 거야. 시기 빨리 했으면 기회고 늦게 했으면 의뢰겠지. 근데 빨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빨리 하진 않았고 29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일주 기회가 남편일 확률이 네. 있는 거야. 일주 기회. 그러니까 남편도 여기 가서 고분고분하게 사는 거요. 근데 기토가 움직이면 수다 털을 시켜면 다니까. 난 내 말 잘 들어야 돼. 주변에 있는 육주인들은 전부 말 잘 들어. 말 잘 공처가처럼요? 공처가. 어.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야 육주인들이. 군대 내가 군대 갔을 때마다 전방에 철조망에다가 딱 나무로 걸어놨어요. 졸면 죽는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전방에 왔다는 걸 실감하더라고. 철조망에는 전부 졸면 죽는다고 써놨더라고. 목판을 걸어서 보초 쓰다가 옛날에 우리 군대 때마다 모가지 비워간다고 했어. 그때는 북한군이라고 안 했어. 북괴군이라고 불렀어. 개대 도당 그랬어. 예. 우리는 졸면 죽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뭐 해야 돼? 역학 공부해야 돼. 선생님, 네. 이 사주가 그 어쨌든 지지에 물이 가득하고 을목이 이제 요긴하게 쓰긴 해도 그 물에 많이 잠겨 있어서 네. 그 갑진 대운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나 뭐 다른 그 위 뭐 이런 거에 그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갑진대운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 내가 갑진대운 보기는 좀 어려운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아, 물이 이렇게 많아도요? 이 사주가 수체니까 어차피 수 이거 수고잖아. 수고가 있을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수체니까 수 광고 정도 좀 크게 나쁘지도 않은 거야. 그럼 일지가 임묘된다고는 안 보나요? 아 그렇게 안 돼요. 해수는요. 해수는 진토에 임묘가 잘 안 돼요. 자수는 임묘가 돼요. 그래서 자진 수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는 임묘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뭐야? 수고잖아요. 저수지죠. 저수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잖아요. 해수는 바닷물. 자는 입구가 달자. 그래서 진는 자수를 죽일 수는 있어. 그러지만 자진이 진토, 저수지 물을 가두기 도는 거야, 자수. 해수는 입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진우자 놈이 해수 좀 죽이고 싶은 거야. 입구 임묘시켜서. 근데 이거 임묘로 안 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기분으로 가는 거야.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은 한 거야. 입력 안 돼요. 입고도 안 되고. 또 질문. 이분은 그 저기 학생 시절에 공부 잘 안 한 거죠. 근데 해를 일간을 봐야 되나? 이때는 이제 좀 봐서 더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대요. 아 그래? 네. 아니 머리가 너무 좋다니까요. 고등학교 1등 졸업했어? 고등학교. 아, 이제 이게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이제 수치로. 이게 수체격이면 해자축 수방으로 흐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렇지. 수체가 아니었다면 힘들었는데. 수의 계절이잖아. 네. 수의 계절. 그러니까 수정목원이라고 안간힘을 썼겠지. 네. 여기서는 이제 좀 공부를 보기는 좀 그러네. 이분은 네.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예, 네? 아팠냐고요? 네네. 아프고 그런 거는 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거는 그때 그 신장이 아픈 거. 신장. 그때 빼고는 신장 외에는 딱히. 여기 있는 이런 모형들은 안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분거분 지내니까 때문에. 근데 왕한 쪽은 힘이 세니까 까불고 다니다니까 항상 이 왕한 쪽이 그래서 병이 먼저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약한 쪽을 쳐. 선생님, 그럼 네. 이 사주가 해가 네 개나 되는데 네. 어떨 때가 가장 안 좋은 아군이에요, 나쁜 운이에요 이걸? 뭐가? 이제 운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좋은 건가요? 목화토금수가?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안 좋은 운이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어떻게 보면 수왕 사주란 말이에요. 수왕. 그래서 수체로 봤는데 이럴 때는 어렸을 때는 볼 것도 없어. 목은 좋을 거 아니에요. 진도 이건 입구를 못 시키지만 진도 사실 수의 글자잖아요. 네. 나쁘지 않을까. 여기는 화는 사오미로 가잖아요. 사오미는 네. 세수한테 여름으로 타면서 제동을 타니까 나는 나쁘다고 안 봐. 아, 뭐 불을 꺼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항상 왕한 쪽에 병이 오기 때문에 신장 방광 자궁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이건 평고된 사주는 아니에요? 평고되면은 한 번에 평고되지. 평고된 사주는 맞는데 한 번에 무너질 때 큰 것인 거라서. 이제 진은 어차피 수고니까 상관이 없어. 사가 왔어. 사가면 잠깐 병정화가 없잖아요. 네. 없어. 만일에 여기에 정화나 병화가 하나 있었으면 사 때문에 이 화가에 대한 문제가 심혈관치라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사오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대운이 오면 기토들이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되면 이제 수가 와서 그때 토리를 시켜요. 이렇게 갑을 미대운이 가장 나쁜 거구나. 79니까 80 넘어서 이제 기토가 죽어 그때. 그때 수명을 다할 때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전까지는 끝도 없이 살아. 항상 이 천간들은요 힘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까 고분고분이 산단 말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네. 자기 근이 오는 대운에는 힘을 발휘하면 그때 수들이 죽인다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겠는데 왜 까부냐 시키야 이럴 때만. 그러면 해수들을 죽여. 그러니까 사오는 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위는 기토가 이제 자기 근육과 기토가 까불 거 아니야. 누가 까불어? 남편이 까불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해수들이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겠는데 나대냐고 죽인다니까. 이때 반드시 기토의 문제, 수다토류, 나도 문제, 뭐 신장이 돌 들어갔잖아. 반드시 신장의 문제고 크게 오겠지. 남편의 문제도 오고. 이런 미운에. 선생님, 이 미운은 80이 다 넘었잖아. 예. 그럼 해자축 대운이 오면 물은 굉장히 강해져서 나의 근이 망하게 오는데 천간들은 뭐 수다 금침이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수다 먹거나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간에 오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고. 천간에 오는 것은 신금이 오면 신금이 발동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근이 오면 이제 까불 거 아니야. 나도 힘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이건 형상사주잖아요. 일반 격국으로 보지 말란 뜻이에요. 일반 격국으로 보면 이렇게 사주 풀려? 안 풀리죠. 그럴 때는 그렇게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이분은 그냥 죽을 때까지 좋네요. 괜찮아. 근데 정미 대운은 이게 뭔가요? 근데 그때 이미 80이 넘었으니까 뭐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럼 계속 이제 큰 소리 치고 계속 그냥 그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이 나라를 구했나? 안니과도 안니과도 할 수 없어. 아니 안니과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말을 따르는 편이에요. 문자 건설이야. 왜 안니과도 있고 없지? 남이 잘 되면 오는 박수 쳐줘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